그래서 밀레니엄 대분화 때 일어난 화산재가 보시는 것처럼 지질도에서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노란 부분, 그 좌측에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마 용암대지에 해당되는 아주 오래된 현무암이고, 천년 전에 나온 화산재는 오른쪽에 노랗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이제 부석이라고 해서 이런 북한 영역에 그때 있던 분출물들이 많이 떨어져서 퇴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레니엄 대분화 때 화산재가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이제 백두산이 있는데 이 백두산에서부터 화산재가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동쪽으로 퍼져간 이유는 우리나라가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화산재가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주된 구름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여기에 화산재들이 떨어졌고 또 남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은 일본의 교토 북부의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재가 백두산으로부터 출발해서 북한 지역과 일본에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동해 바다에 해저 시추를 해보면은 그 바닥에 있는 진흙 속에 백두산 화산재가 10cm 정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기 표기가 된 이런 장소에 화산재가 현재 5cm 정도 쌓여 있는데 이거는 다 젖어서 토양에 5cm가 쌓이려고 하면은 그냥 지상에 떨어졌을 때는 그두 배가 되어야 됩니다. 10cm 떨어진 게다 젖어서 흙 속에서 우리가 밀가루 이렇게 있는데 꼭 눌리면은 다 젖어지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고요. 그렇게 쌓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쿠릴열도에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이 쿠릴열도 지역에 쓰나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저를 시출했는데 거기서도 백두산 화산재가 1cm 미만으로 쌓여 있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태평양을 지나서 캐나다를 지나서 그린랜드 빙하 속에 그린랜드는 빙하가 이제 눈이 오면은 얼어가지고 다져지면은 빙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빙하에 대해서 아이스코어 빙하를 이렇게 시출을 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백두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 화산재가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나온 화산재가 태평양을 지나서 캐나다와 미국을 지나서 그린랜드를 지나서 지구를 이렇게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는 이제 일본에는 많은 화산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 학자들이 어느 장소에서 화산재를 발견을 하면은 그 발견된 화산재는 그 주인이 누구냐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소산에서 나왔으면 아소산 화산재, 후지산에서 나오면 후지산 화산재. 그런데 일본에서 찾은 이러한 화산재는 주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화산재의 종류와 여기서 발견된 화산재의 종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는 요 홋카이도 남쪽에 토마코마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토마코마이 테프라, 토마코마이 애쉬, 테프라는 그리스 말로 화산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마코마이 테프라라고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동해 해저 시출을 하면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쪽으로 갈수록 화산재가 점점 두꺼워지는 겁니다. 5cm에서 6cm, 10cm, 12cm 이렇게 가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아, 이 주인이 조선반도에서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북한의 지역을 지질 답사를 하겠다고 허가를 얻어서 그렇게 이제 쭉 가보니까 함경도 두만강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함경도 지역에 백두산 가까이 가니까 50cm, 1m, 5m, 백두산 가까이에서는 74m까지 나오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두산 건너편에 가니까 나오질 않아요. 만주 쪽에. 그래서 그분이 아, 이 주인이 백두산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BTM 백두산 토마코마이
테프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백산 화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날아간 화산재 이름은 백두산 토마코마이 테프라 애쉬 또는 백두산 토마코마이 테프라.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거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연구하신 분에 대한 예의고 학문적인 어떤 존중이기 때문에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